한 남성이 불 꺼진 미용실에 들어오더니 계산대를 뒤집니다. 그런데 이 남성, 속옷은 물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얼굴엔 검은색 비닐을 써 자신을 감췄습니다. 가발을 쓰고 신발까지 바꿔 신어가며 CCTV를 속이려 한 50대 여성 절도범도 있었습니다. 머리로 봐서는 뭐한 30대 이렇게 생각을 했죠. 모자 쓰고 뭐 생머리가 이렇게 가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LED 모자도 CCTV를 피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했습니다. 이렇게 불을 켜면 CCTV에서 얼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. 이에 맞서 경찰은 한 경찰서에 2명 수준인 CCTV 전문 수사관을 늘리며 대응에 나섰습니다.